안녕하세요. 박정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이쿼리의 쇼 메소드 기능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쇼 메소드는 숨겨진 개체를 보여주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공부하는 예시에서는요, 눈 배경 이미지가 있어요. 그거를 클릭하면 아래에 글자들이 있는데, 그 글자들이 지금 숨겨져 있어요. 그 숨겨진 글자들을 보이게 하는 기능을 공부하겠습니다. 한번 테스트 먼저 해볼까요? 봅시다. 실행할게요. 자, 브라우저로 보면 눈 이미지가 있고요. 이미지 아래에 글자들이 있는데 제가 보이지 않도록 스타시트로 디스플레이 눈 해놨거든요. 그것을 보이게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를 클릭하면 이렇게 글자들이 보이게 됩니다. 자, 소스를 한번 보면은요, 바디에 이런 식으로 마크업을 해놨어요. 바디가 있고 DIV가 있고요, H1이 있고 섹션이 있는데, 섹션의 아이디를 first section이라는 아이디를 이름을 부여해 놨어요. 그 안에 HE, IMG, UL이 있어요. 그러니까 섹션 기준으로 첫 번째 자손은 3개가 있는 거죠. HE, IMG, UL. UL의 자손은 LI가 있는 거고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의 형제 요소 중에 바로 그 다음 요소인 UL을 지금 현재 안 보이게 해 놨는데, 여기 있죠? 디스플레이 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이게 하겠습니다. 자, jQuery CDN으로서는 연결을 해놨어요. 이렇게. 네, jQuery CDN을 넣는 방법은 인터넷 검색창에서 이렇게 jQuery CDN이라고 해서 검색을 하면요, 검색 결과에서 첫 번째 거, 요것을 클릭을 해요. 그러면 이 화면으로 옵니다. 여기가 jQuery 홈페이지고요. CDN 항목으로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jQuery CDN 부분에서 가장 최근 버전이 3X 버전이거든요. 3X 버전에서 3X가 아니더라도 다른 것도 상관이 없어요. 3X 버전에서 저 같은 경우는 슬림 미니파이드 이거 클릭을 했어요. 이 부분을 복사 붙이기 하면 되는데요. 다 복사 붙이기를 그대로 해도 되고, SRC 빼고 나머지의 그 속성들은 삭제해도 보이는, 연결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저는 그 SRC 이외의 나머지 속성들은 지워 놓은 상태예요. 이렇게 하더라도 보이는 데는, 스크립트가 jQuery가 실행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요, 스크립트 열고 스크립트 닫고 그 안에 document.read라고 작성을 해요. 이거는 이제 문서 전체를 한번 읽고 나서 jQuery가 실행되게 하는 역할을 해요. 이렇게 해놓고 그 안에 이걸 제작을 하는 건데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이미지를 클릭하면 이미지의 형제 요소 중에 바로 다음 요소를 보이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저는 제작을 했어요. 자, 지우가 한번 타자 쳐볼까요? 자, 이렇게 하고, 자, 여기 요소를 적는 부분이고요. 아이디니까 이렇게 적는 거죠. 그리고 first section, 이 아이디의 첫 번째 자손 중에서 img, 이것을 유저가 클릭한다. 클릭 메소드 안에는 펑션이 들어가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요 사이에 커서를 두고 엔터를 두 번 치고요. 탭키를 눌러줘요. 그 다음에 이미지를 디스라고 했을 경우에 디스에는 여기에 다운표하지 않고 그냥 적어요. 자, 디스의 형제 지간 중에서 바로 다음 이미지의 형제 요소 중에서 바로 다음 요소가 UL이죠? 자, 바로 다음 요소라는 뜻이 next라는 메소드예요. 이것을 show, 보이게 하겠다. 지금 UL이거든요. 그것이 UL을 제가 보이지 않도록 스타일 시트에 제작을 해놨어요. 자, 저장을 하고요.
실행을 해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이미지를 클릭을 합니다. 그럼 이미지의 바로 다음 형제인 UL이 보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새로 고침해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클릭. 보이죠? 이렇게. 자, 그래서, 자, show라는 메소드는, 제이쿼리의 show라는 메소드는, 보이지 않도록 숨겨놓은 개체를 보이게 하는 역할을 한다. 자, 그 다음에 this라는 메소드는 클릭한 개체의 자신을 얘기한다. 이때는 다운표 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그것의 바로 다음 형제 요소라는 것은 text라는 메소드를 사용한다 라는 것을 이번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자, 오늘은 jQuery의 show 메소드를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